이번에 가는 데는 두 살이랑 다섯 살 애기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울까봐 사실 조금 걱정돼요. 알고 보니까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부츠포드에서 12학년으로 재학 예정인 이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부츠포드에서 12학년으로 재학 예정인 홍일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질문은 유학을 가게 된 계기 어떻게 될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미국 여행을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유학을 가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유학을 몇 년 정도 했지? 전 이제 3년차 됩니다. 3년차? 네. 우리 혜린이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약간 외국 언어 배우는 거에 관심이 많았고 또 제 친구 중 한 명이 미국 캠프에 갔다 와서 같이 페이스타임도 하고 거기 있을 때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도 한번 그런 걸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학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진행했던 아부츠포드 지역은 어땠어? 아부츠포드는 소도시지만 그래도 있을 건 다 있고 대중교통도 편하게 발달돼 있는 그런 도시 같습니다. 놀거리는 좀 한정적이긴 한데 그래도 공기가 좋고 날씨가 좋아서 나갈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장점은 일단 한국인 비율이 적다?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현지인들과 놀 수 있고 영어를 더 배울 수 있는? 아무래도 놀거리가 조금 적기 때문에 좀 더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언니는 원래 어떤 학교 다녔어? 나는 아부츠포드 시니어 세컨더리 스쿨을 다니다가 이제 로버트 베이트만으로 전학을 갈 예정이야. 나는 원래 예일을 가고 싶었는데 예일이 자리가 없어가지고 못 가게 되었어. 근데 너 예일 다닌다며? 맞아. 예일은 어때? 예일 뭔가 학교 축제가 많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다 약간 적극적이셔가지고 뭔가 공부하기도 좋았고 시설이 전체적으로 다 좋은 것 같아. 학교 변경한 이유가 뭐야? 나는 일단 베이트먼에 듣고 싶었던 수업이 있어가지고 그 프로그램 때문에 변경한 이유가 제일 크고 백인 친구들과 영어를 배우면 어울리고 싶어서 변경하게 되었어. 그럼 앞으로 오는 학생들한테도 추천해주고 싶은 학교는? 나는 개인적으로 아직 베이트먼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베이트먼을 추천할 것 같아. 왜냐면 프로그램도 되게 다양하게 종류별로 있는 것 같고 산 위에 있어서 조금 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 산 쪽에 백인들이 많이 살아서 진짜 캐나다 현지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베이트먼을 추천해. 나는 내가 다니는 학교인 예일 세컨더리 스쿨을 추천하는데 그 이유는 일단 유학을 가면은 국제학생일 텐데 우리 학교는 국제학생을 위한 점심시간도 있고 되게 파티나 약간 여행 가는 그런 걸 많이 해가지고 국제학생들한테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럼 아부츠포드 교육청이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해? 저는 ISL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 계속 상주해 계시니까 항상 도움이 필요할 때 오피스 찾아가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같이 해결해 주시는 게 가장 큰 도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트립 같은 거 국제학생들이랑 떠날 때도 같이 가주셔가지고 도움도 많이 주고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셔서 좋았던 것 같아요. 언니는 시험 어떤 식으로 진행됐어? 나는 이제 페이퍼 시험이 있었고 컴퓨터로 보는 시험이 있었는데 보통은 페이퍼로 많이 진행됐던 것 같아. 넌 어땠어? 나는 컴퓨터로 시험 본 적은 없고 다 페이퍼로 진행됐고 음악 이런 과목들은 시험을 잘 안 보는데 과학이나 수학 같은 아카데미 과목들은 한 유닛이 끝날 때마다 유닛 테스트 보고 또 다 끝났을 때 파이널 테스트 한번 보고 그런 식으로 다 되게 시험 많이 봤던 것 같아. 맞아, 나도 시험은 정말 많이 봤던 것 같아. 일단 수학 같은 거는 모두 아시다시피 약간 한국이 빡세니까 되게 한국에 비하면 쉬운 편인 것 같고 과학 같은 거는 아무래도 용어가 되게 영어로 생소하기 때문에 영어가 완벽하게 마스터된 게 아니라면 한국보다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저도 수학은 정말 쉽게 풀었던 것 같은데 과학이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과학 많은 애를 썼습니다. 시험 점수 잘 나오는 방법, 나만의 공부 방법 이런 게 있을까? 저는 일단 수업 중에 이제 선생님 말 잘 듣고
이제 복습을 정말 열심히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평일에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주말에는 정말 원 없이 놀았습니다. 그래도 점수가 잘 나와요. 선생님 이제 수업 집중하고 복습만 열심히 한다면. 아무래도 나는 한국에 고등학교 1학년까지 있었기 때문에 되게 한국에서 약간 학원을 많이 다녔어. 한국에서는 약간 사교육 중심의 교육이니까. 근데 캐나다는 그냥 선생님 위주로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내주신 학습지 같은 거 잘 풀고 그냥 복습하고 특히 첫 번째 유닛을 되게 잘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맞아.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었을까?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그 스키 타러 갔던 휘슬러였던 것 같아요. 휘슬러가 엄청 커가지고 진짜 엄청났어요. 엄청났습니까? 나도 똑같이 휘슬러랑 빅토리아 있었는데 휘슬러는 이제 스키를 내가 너무 무서워해서 못 갔고 이제 빅토리아 트립은 페리 타고 갔었는데 그건 맞아, 너무 맞아. 재밌었던 것 같아. 맞아. 너무 예뻤어, 아일랜드도. 선생님은 약간 평일이랑 주말에 도대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되게 궁금하거든? 저는 이제 학교 끝나고 월요일이랑 수요일마다는 이제 레크레이션 센터 가서 스케이트를 엄청 열심히 탔던 것 같아요. 스케이트를 원래 못 탔었는데 친구 따라가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전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레슨도 받고 있습니다. 공부는 도서관이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보통 저는 클리어브룩 도서관 가서 이제 친구랑 같이 공부하고 끝나고 이제 우버이츠로 초밥을 시켜 먹으면서 같이 놀았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좀 늦게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량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냥 평일 주말 상관없이 다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고 조금 여유 있는 날에는 레크레이션 센터 가서 애들이랑 배드민턴 하거나 피클볼 같은 게임 하면서 놀았어요. 언니의 맛집은 어디야? 나는 일단 한식을 엄청 좋아해서 한식이랑 일식이 파는 코잔을 진짜 많이 갔어. 코잔은 이제 에보츠포드 시니어 세컨더리 근처에 있는 음식점인데 밀레이크랑도 가까워서 이제 밥 먹고 산책하기도 좋고 사장님도 한국분이 엄청 친절하셔서 좋았던 것 같아. 그리고 양식으로는 캑터스 클럽도 진짜 맛있었던 것 같아. 캑터스 클럽의 뷰가 정말 맞아. 예뻤어. 거의 완전 고급. 맞아 맞아. 너는? 나는 초밥을 좋아해서 아부치포드에 있는 모든 초밥집을 다 가봤는데 스시와라고 클레어브룩 쪽에 초밥집이 하나 있거든? 근데 거기가 완전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내가 하도 많이 가가지고 이제 우리 좀 친해졌어, 사장님. 두 번째로는 투스쿱이라고 언니 알지? 완전 좋아하지. 코잔 앞에 있는데 거기가 진짜 약간 한국인의 성지일 거고 갈 때마다 한국인이 있는데 막 버블티 같은 거 팔고 디저트 먹을 땐 거의 가는 것 같아. 맞아, 나도 코잔 갔다가 이제 투스쿱 가는 게 루트야. 그럼 혹시 밴쿠버 만약에 가게 되면 꼭 여기는 가봐야 된다 이런 곳 있을까? 나는 바다를 엄청 좋아해서 잉글리시 베이를 진짜 한 세 번씩은 갔던 것 같아. 정말 너무 예뻤고 앞에 맛집도 한국 음식점도 엄청 많아서 진짜 좋았던 것 같아. 나는 게스트타운 추천하는데 맞아. 내가 밴쿠버에 오기 전부터 꼭 게스트타운을 가보고 싶었거든. 근데 가보니까 진짜 이쁘더라고. 근데 맞아. 여름보다는 겨울이나 약간 크리스마스 시즌에 진짜 이쁘지 않아? 그때 제일 이쁜 것 같아. 맞아 맞아. 그리고 밴쿠버에서 약간 불꽃놀이나 약간 뭐 이런 축제가 많은데 그런 정보를 난 어디서 얻는지 몰랐거든? 근데 인스타에 밴쿠버 핫플? 이런 게 있는 거야, 맞아, 사이트 맞아. 그런 페이지가. 맞아, 맞아. 거기서 되게 좋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더라고. 맞아, 맞아. 홈스테이 마비랑 굉장히 잘 쓰신 거라고 했는데 어땠어? 저는 일단 홈스테이 엄마가 엄청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너무 좋게 보냈고요. 음식은 조금 안 맞았지만 그래도 정신적인 서포트도 엄청 많이 해주고 제가 용돈 관리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용돈 관리도 엄청 열심히 해주시고 옆에서 도움을 많이 주시는 멘토 역할이셨던 것 같아요. 저는 완전 캐네디언 가족의 홈스테이였는데 그래서 살짝 밥을 걱정을 했었는데 한국 쌀밥을 지어주셔가지고 거의 한 일주일에 두세 번은 쌀밥을 먹었을 정도로 되게 잘 챙겨주셨어서 밥도 잘 먹었고 같이 약간 교회나 워터파크나 아니면 막 공연 같은 것도 같이 보러 갔어가지고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혜리나, 그러면 홈스테이 가족들과 좀 잘 지내는 방법 있을까? 계속 다가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막내는 되게 어리고 되게 애가 밝아가지고 저한테 맨날 축구하자 하고 이렇게 같이 놀아서 사이가 좋았는데 첫째 애는 제가 인사를 하면은 약간 무시를 했거든요, 처음엔. 근데 제가 계속 인사하고 막 이렇게 도와줬는데 어느 순간 저하고 같이 놀고 이렇게 좀 마지막에는 결국 다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일단 홈스테이랑 처음부터 엄청 잘 진행했는데 그래도 많이 다가가려고 항상 거실에 앉아 있었고
난 아이들이랑 엄청 놀아주면서 친해졌던 것 같아. 그러면 이번에 홈스테이 변경됐던데 어떤 곳을 변경했어? 저는 일단 학교를 바꿨기 때문에 원래 예일에 살다가 로버트 베이트먼 근처로 이제 홈스테이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이트먼이랑은 이제 걸어서 15분 정도면 등교를 할 수 있고 이제 위치가 이제 제가 사는 홈스테이 밑에 바로 세븐일레븐이랑 커피숍이랑 이제 조그마한 마트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근처 걸어 다니기도 편할 것 같지만 이제 다운타운이랑은 조금 멀어졌습니다. 그게 약간 걱정이 됩니다. 저는 이전 홈스테이에서 갑자기 약간 일이 생겨가지고 변경하게 됐는데 조금 더 학교랑 가까운 곳으로 옮겨졌고 약간 걱정되는 거는 제가 막내 아기가 엄청 이렇게 놀아달라고 떼를 썼는데 많이 울기도 했고 근데 걔가 6살이었는데 이번에 가는 데는 2살이랑 5살 아기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울까봐 사실 조금 걱정돼요. 알고 보니까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 진짜 똑같은 데 아니야 근데? 주소 뭐야? 약간 아저씨가 약간 수염. 오! 엄마 이거 진짜 리얼. It was you. Oh my god, you know that girl? Yes, she's with me right now. Say hi. Oh my... Hi. Oh my god. 언니 만약에 유학을 안 갔다면 지금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 나는 계속 유학을 가고 싶다는 꿈을 포기 못하고 이제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대학을 유학으로 가려고 이제 준비를 했었을 것 같아. 너는 어땠을 것 같아? 안 갔으면 그냥 한국에서 잘 살았겠지만 그래도 약간 마음 한켠에 계속 그 아쉬움이 남았을 것 같아서 교환학생 알아보거나 나중에 돈 벌어서 해외여행이라도 꼭 가보고 싶었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우리 그 유학 준비한 학생들한테 한번 하고 싶은 이야기. 일단 해외살이를 한번 경험해본다는 것 자체가 엄청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꼭 가는 걸 추천하고 사실 제가 11학년 2학기로 가서 조기 유학치곤 되게 늦은 감이 있어서 걱정이 많았는데 혹시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래도 일단 한번 가보는 걸 추천해요. 늦게 가서 힘들긴 하지만 노력하면 다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갈 수 있다면 꼭 가는 걸 추천합니다. 나는 일단 너가 하는 말 다 맞는 것 같고 일단 고민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걱정도 맞아. 이제 그만하고 줏대 있게 살았으면 좋겠어. 자기가 하는 생각을 믿고 남한테 너무 많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많이 휘둘렸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서 그냥 혼자 잘 헤쳐나가길 바래. 와 드디어 촬영 다 끝났어. 이제 밝아지는 것 같은데? 촬영 소감 어땠는지 우리 혜린이 먼저 알게. 일단 촬영 시작 전에 원장님께서 점심을 또 초밥집에 데려가 주셨는데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새로운 언니 만나서 좋고요. 재밌었어요. 저는 일단 처음에 너무 떨렸는데 그래도 무사히 마친 것 같아서 다행이고 대화를 하다가 제가 살던 홈스테이에 이제 혜린이가 들어간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이제 맨날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